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붓터치, 즉 스트로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초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붓질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얇은 선을 긋고 싶은데 얇은 선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또 굵은 선을 긋고 싶은데 그게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와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알려드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가 아예 자가진단 교정 키트를 만들면 더 깔끔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장으로 이어진 자가진단 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로 직선 긋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선 그어서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스티커가 없으면은 뭐 집에 있는 아무 테이프나 마스킹 테이프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숫자를 적어주세요. 이걸 우리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손에 붙이실 거고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에 붙이실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1번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붓을 잡을 때 닿는 면적을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숫자 스티커를 붙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은 검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마디에 2번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3번은 건너뛰고 4번부터 할 건데요. 4번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오므릴 때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접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4번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2번과 4번 중간에 3번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굵은 붓질을 할 때는 붓을 눕혀야 하기 때문에 붓이 4번으로 와 있어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1번 쪽으로 올수록 점점 얇은 선을 그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쓸 때 4번에 연필을 두고 하시기 때문에 붓을 잡을 때도 4번에 많이 두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3, 2, 1을 활용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쉬운, 익숙한 4번부터 하고 점점점 숫자의 번호를 줄여 마지막에 1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잡는 방법부터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4번에 붓대가 이렇게 닿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잡고 3번으로 간다면 일부러라도 4번으로 이렇게 힘줘서 4번에 붓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붓을 옮겨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엔 2번이 있어요. 2번이 이렇게 있고요. 맨 마지막엔 1번을 해볼 건데요. 1번을 해서 1번을 할 때는 붓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4번으로 갈수록 약간 이쪽 면이 하늘을 더 많이 보고 있고 1번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세워가면서 붓질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해볼게요. 이때 사용하실 붓은 초보이실 경우에는 천연모보다는 인조모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이니까 숫자를 맞춰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두시고 붓을 4번에 이렇게 두어서 눕혀주세요. 이 상태에서 점선을 따라서 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붓을 중간에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한 번에 그어주세요. 이렇게 최대한 직선을 그어줍니다. 붓이 아무래도 많이 눕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선이 나올 거예요. 이제 3번으로 옮깁니다.
이 상태에서 붓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그어주세요. 최대한 얇은 선을 긋는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살짝만 종이에 붓을 대고 그어줍니다. 조금 더 얇아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해줄 때도 자연스럽게 붓이 종이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얇은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번으로 옮겨볼게요. 역시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손도 이렇게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태로 가장 얇은 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1번이에요. 1번에 붓이 이렇게 닿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볼게요. 너무 빨리 그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진단교정 키트는 총 4번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없으신 분들은 일반 A4 복사지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번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역시나 번호에 따라서 번호를 맞추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4번이죠? 4번에 이렇게 붓을 두고 우리 처음에 한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여러 개 그을 건데 하다 보면 또 내가 편한 위치로 자꾸 손이 바뀌거든요.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선 하나 그을 때마다 4번에 붙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테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올 수 있도록 그어줍니다. 또는 이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착착착착 12시부터 다시 12시로 돌아온다 이런 느낌으로 안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반씩 분할을 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하나 그을 때마다 4번에 지금 붓이 닿아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붙여서 확인하고 조금 불편하실 때는 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선을 그어주세요. 저는 3번이 편해서 자꾸만 붓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체크를 항상 하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번호로 간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연습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자꾸 다른 번호로 가니까요. 그냥 연습한다 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해볼 거예요. 3번은 이렇게 잡고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선 하나 긋고 확인하고 아까 4번 할 때보다는 제가 조금 더 편해서 이동을 하지 않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방향으로도 해주시면 좋겠죠. 최대한 얇은 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선은 될 수 있으면 개수를 가장 많이 꼼꼼하게 뭐 다 채우셔도 되고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붓이 3번에 계속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해주세요. 이제 2번을 해볼 거예요. 2번부터는 확실히 얇은 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붙여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얇은 선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 키트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선 연습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역시나 2번에 이렇게 붓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주세요. 하고 종이를 또 돌려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1번이 남았어요. 1번도 해줄게요. 붓을 일단 1번에 이렇게 딱 두고 붓을 세워서 그린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1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는 이런 선을 그어주세요. 1번에 붓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불편할 때는 돌려서 또 다시 돌려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릴 때 1번 선을 써야 하는데 3번이나 4번으로 붓을 짚고 그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차 아차 하거든요. 아 맞다 얇은 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바로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림 그리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안녕.